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오랜만에 어떠한 걸 해보려고 하냐면요. 되게 무슨 뭐 과학자 선생님처럼 옷을 입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닥터 코웬 박사님 그 자료를 보다 보면요. 그 수소 관련된 리커버리 관련된 뭐 이런 자료들에 보면 어떤 이렇게 컵에 못을 넣고 그 리커버리가 있는 것과 없는 것, 그 안에 이제 못이 녹이 슬었다 안 슬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자료가 나오는 것이 있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나도 언젠가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실 되게 생각한 지 오래됐었어요. 그래서 한번 해봐야지 해봐야지 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못 말고 제가 왜그 생각을 했었냐면요. 어느 날 이제 이렇게 머리를 맨날 묶다 보니까 실핀을 많이 꼽잖아요. 실핀을 많이 꼽는데, 어느 날 실핀을 이렇게 욕실에다가 뒀는데, 욕실에 물이 있고 실핀, 여기 실핀 있죠? 실핀을 이렇게 놨는데 그 옆에 막 녹이 쓰는 거예요. 빨리빨리 치우지 않았더니. 그래서 아, 그냥 일반 물에 이렇게 산소와 만나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녹이 쓰는구나. 그러면 리커버리가 같이 이렇게 닿았을 때 진짜 녹이 안 쓰나? 라는 생각을 그때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까 하고요. 지금 준비되어 있는 이것들은 일상생활에서 해볼 순 있지만, 아마 혼자서 하려면 되게 귀찮고. 그래서 제 자료들을 한번 이용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한번 준비해봤어요. 시간 한 열흘 정도 두면 될까요? 제가 시간을 한번 이렇게 오늘은 4월 20일 토요일이고요. 오전 11시 47분입니다. 11시 47분, 막 48분이 됐어요.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요. 제가 한 열흘 후, 혹은 뭐 5월 달 되면 이제 열흘 후가 되죠. 열흘 후에 이 물통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려고 해요. 준비물은요, 그냥 일반 여기 물이에요. 제가 생각했던 게요, 정수기에 있는 물을 사용하려다가 정수물은 아무래도 우리가 한번 정화가 된 물이다 보니까 정수물보단 그냥 일반 수돗물을 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그냥 실핀 사용할 거고, 요거는 우리 미국에서 나와 있는 7.2 리커버리고요. 요거는 한국에서 지금 마그네슘 하이드로 FX 마그네슘, 너무나 사랑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리커버리 두 알을 제가 투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먹지도 않은 아침이라 지금 먹지도 않은 마그네슘을 제가 해보려고 하고요. 일단은 이 물병에 지금 막 씻어 나서 지금 말리질 않았는데, 이 물병에 똑같이 제가 아무것도 지금 아무것도 이거는 지금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냥 물 씻은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사실 토너를 담아놨던 걸 빨리 다른 데 덜어놓고요. 자, 물을 한번 담아도 보도록 할게요. 같은 용량으로 물을 조금 정확해야 하니깐요. 좀 같은 용량으로 물을 담을게요. 거의 비슷한가요? 조금 더 많아요. 거의 정확합니다. 거의 정확합니다. 자, 이렇게 같은 용량으로 준비했고요. 자, 이곳에 제가 리커버리를 넣겠습니다. 자, 리커버리. 리커버리를 여기다가 이렇게 준비했고요. 제가 이렇게 영상, 지금 비디오 영상을 찍으면서 중간중간 조금 자료를 캡처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제 비디오 화면을 좀 바꿨어요. 바꿔봤어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리커버리 두 알과 실핀들. 실핀은 사실 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 중에 이제 하나씩만 넣을 거예요. 뭐두 개씩 넣어서 녹이 많이 쓸면 나중에 이거 어차피 쓰지 못하니까. 자, 리커버리가 어떻게 풀리는지를 일단 볼 거예요. 좀 깨끗한 화면인 상태에서 보는 게, 이렇게 환한 상태에서 보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겠죠? 자, 일단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가장 처음에는 이제 이 리커버리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수소 분자라고 하는 부분은 수소는 기체라고 얘기하고요. 되게 가장 작은 분자 수소고요. 이렇게 넣자마자 바로 부셔지죠. 맛은 무맛입니다. 아무 맛도 나지 않아요. 제가 실제로 먹어봤는데요. 진짜 아무 맛도 나지 않아요. 되게 뭐 예쁘게 풀어지진 않아요. 근데 바로 풀어지죠. 굉장히 빠르게 몸에 흡수가 되고 그 혈액들 우리 왜 적혈구 반응 일어나는 그 영상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빠르게 이렇게 퍼지는 현상들 있잖아요. 예쁘게 동글동글하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리커버리를 넣은 이불 뭐 딱 봐도 리커버리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는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그래도 리커버리를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를 나중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견출지를 미리 준비했어요. 리커버리를 넣은 물과 아닌 물 해서 자, 리커버리를 넣은 W는요 워터예요. 워터 리커버리를 넣은 워터 워터 뒤에 알아요. WATER 압니다. 자, 그냥 물. 자, 그냥 물. 자, 일단은 이렇게 하고요. 제가 이제 실핀 여러 가지 중에요. 한번 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리커버리. 지금 여기 조금 가벼워서 위로 둥둥둥 뜨네요. 다 지금 거의 다 부셔졌어요. 다 거의 다 부셔졌고요. 진짜 빨리 녹긴 녹네요. 일반 알약이었으면 코팅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녹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들을 많이 갈아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갈아서 요구르트에 타먹이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실핀 제가 이렇게 준비했고요. 자, 리커버리 있는 부분에 제가 실핀 같이 넣을 거고요. 자, 다행히도 딱 담겼어요. 그리고 그냥 물인 곳에 제가 실핀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두 군데 제가 실핀을 담았고요. 그냥 물인 것과 리커버리. 자, 제가 지금 이 실험은 제 마음대로 하는 실험이고요. 자, 이 뚜껑을 닫으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저희가 산소와 만났을 때 현상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뚜껑은 닫지 않도록 할게요. 지금도 방금 막 둥둥 떠뜨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잘 흡수가 돼서 얘네들이 어떻게 현상이 일어나는지. 자, 이렇게 지금 말하는 동안 시간 6분이 흘렀고요. 4월 20일 6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결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꼭 도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박사건. 제가 열흘을 보려고 했잖아요. 열흘 가지 않았습니다. 대박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4월 20일 월요일입니다. 두루룽. 이게 단 이틀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틀.